남은 선생님들에서 첫째다 경영분석하고 오늘 지적사항들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에 굉장히 참 즐겁고 기쁩니다. 대신 이런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변화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원장은 찾아보라고 예를 씁니다. 저렇게 강의하는데 왜 저 발의 사색이 뛰쳐나오는가? 왜 나올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선생님들한테 에너지 넘치는 강의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참 임창호 선생님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다타가 공연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국에 나와서 수학을 강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럴 정도로 많이 안다고요.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저 선생님 반에서 학생이 뜻이 나오냐? 왜 1등을 못 먹지? 이런 게 원장의 그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뭐가? 그래 저렇게 강의가 군더더기 없는데 왜 학생들은 저를 못 찾지? 그게 뭐냐면 넘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강의력에 플러스 알파 넘치는 강의력에 좀 주세요. 에너지를 좀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지적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문했습니다. 그러듯이 또 아까 우리 영어과에 박은하 대표 강사가 영어 선생님한테 설명한 다음에 오래되고 우리 이진 선생님이랑 이혜진 선생님 강의를 차려요. 그런데 여기다가 원장이 이렇게 깨닫지는 다 써놨거든요. 오래된 선생님들이 변화되는 것은 원장이 분명히 써놓은 걸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내용들을 전부 다 빼놓고 읽어보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달 강사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원장은 절대로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아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걸 보지 않아요. 왜? 하나를 지적하면 하나를 칭찬하고 그런 보는데 만약에 우리 이진 선생이 앞에 나와서 정말로 파이팅 넘치는 강의래요. 그러면 원장이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저기에 다정다감한 정감까지 좀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탁 때리면 강하게 때린 것만은 학생들이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어루만져주는 거. 이런 게 안에 표현력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얘를 써놨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야 되거든. 강한 것만이 학생을 사로잡는 게 아니거든요. 강한 면에 또 항상 강원, 강약의 리듬이 강의 70이면 약이 30%, 강의 80%면 다정다감이 한 20%. 이런 게 강의된 수업이 사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분 반에 남게 하는 그런 매력이 아니겠어요? 원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왜? 몇 년간을 보면서 계속 내가 선생님들의 이 내용을 분석했을 거예요. 그러면 매월 쓰는 이 내용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 강사 평가라는 이 자리를 원장이 잠시도 내가 떨어지지 않고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찾듯이 보고 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정선 팀장이나 김영생이 나를 볼 거라고. 그 뒤에서 우리 광민 과장이 보고 있을 거라고. 내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 수업을 하는 이 4시간 동안 원장이 잠시도 학생하고 전화 닦아버리고 전화도 안 봐버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강의에 빠져들면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지적할 것인가 무엇을 달라지게 만들 것인가 왜?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강의를 여러분 선생님도 이런 자리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10년, 15년 된 우리 우리 신임원 선생님 몇 년 됐죠? 강의? 아, 저 처음 강의가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한 20년 됐죠? 네. 20년도 강의로서 우리 하루가 없잖아요. 정말하게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의 강의를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인강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기중한 자리가 여러분
그런 동료 강사의 구석구석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해입니까 이게? 이게 오늘 매년을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모습, 아, 참 좋다. 저 정도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잘한 점을 찾아서 여러분의 강의에 관리에게 접목을 시키려고 애를 쓰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공부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선생님한테 공부를 좀 더 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써놨어. 왜?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공부가 안 되게 되는 다들. 예를 들어서 영어과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수학과 선생님 듣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 알아요. 수학과 선생님 강의잖아요. 영어과 선생님 듣고 있어요. 근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 선생님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알아요. 왜? 지식인 집단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강사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앞에 나와서 장기 자랑을 다시 자랑합니다. 이 자랑이 펼쳐지면 다소 내가 좀 부족한 선생님들 그걸 보고 모방해요. 모사하고 모방해요. 항상 강의는 자신감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쳐요. 무엇인가를 받아가려고 모여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본받고 싶다. 표정을 본받고 싶다. 언어의 묘사력을 본받고 싶다. 뭔가 리더라는 그 리더 개념을 본받고 싶다. 에너지 넘치는 저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 이런 게 매력이 있어요. 이런 매력이 있어야 여러분 반의 학생이 남아납니다. 여러분 강사평가를 통해서 이런 매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없는 선생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선생님 그걸 더 포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지난달과 이번달 또 다음달에 나날이 발전하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은 이런 귀중한 강의, 이런 강의를 하는 내 반에서 왜 학생이 떨어져? 내 반에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왜 엄마가 아이를 빼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스스로한테 제기하고 답을 찾아봐야죠.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변화죠. 이렇게 하는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쇼잉 연결해서 뭡니까? 이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차별화된 강의를 통해서 내 반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줄서 있어요. 원장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강의실의 강의가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줄 서 있어야 돼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강의, 이런 관리 안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강사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만들어봅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교무의 시간에 최재현 선생 주말반 수업이 있어서 강평이 있는데 거기서 한두 명의 선생님 더하고 월요일날 11시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